안녕하세요. 열심히 영어 공부의 열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읽은 영어 소설 중에서 존 스타인백의 Oh, My Sand Man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갈때 여행지에서 읽으려고 챙겨갔던 책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. 책이 너무너무 작고 얇아서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가져왔었거든요. 역시 너무 두꺼운 책을 가져가지 않은 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도 진짜 겨우겨우 한권 읽고 왔어요. 존 스타인백은 제가 한글로 읽은 소설에서 분노의 포도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. 그래서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봤을 때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제가 미드 로스트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 로스트에서 소여도 이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거기서 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벤이 이 오브 마이 샘 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그때 미드 보기 하면서 노트에다가 이 책의 제목을 적어 놨었어요. 이거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. 무슨 내용인데 도대체 로스트에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적어놨다가 알라딘 중고서점에 이 책이 나왔길래 그리고 보니까 너무 얇은 거예요.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. 근데 산 지는 꽤 됐는데 이번 여행 갈 때까지 읽을 생각은 못했어요. 근데 이번 여행지에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근데 한 가지, 이 책이 그렇게 막 처음부터 쉽게 읽어지진 않았어요. 남부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이런 식의 사투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책 말고도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도 영어 소설로 읽었는데 거기도 약간 요런 식의 사투리가 나와서 처음에 읽기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한 10페이지, 20페이지 정도는 그 말투에 익숙해지느라고 조금 읽는데 속도가 안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그 말투 때문에 아예, 아, 나 이거 못 읽겠어.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약간 익숙해지면은, 아,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, 존 스타인백의 그 분노의 포도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같은 거,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. 내 땅을 가지고 일구면서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. 더 이상 이렇게 남의 소작농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. 이런 꿈들, 그런 것들이 이 책에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정말 생생하게 그때 당시에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 삶, 그리고 그 힘든 노동 같은 것들, 그리고 그 와중에 흑인들과 백인들의 그런 인종차별 얘기도 약간 있고,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오늘 영어소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영어 공부에 열심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